연극이며 드라마며 지금 종횡무진 아직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. 그 원동력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? 잘 먹죠. 예. 원동력은 관객들과 시청자들의 박수죠. 네. 시청자들이 많이 봐주시고 많이 호응해 주시고 또 연극할 때는 꽉 찬 관객들이 박수를 쳐주시고 그러면 그 피로가 한순간에 다 풀리면서 몸속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 힘으로 열심히 합니다. 네, 퍼센트까지 경험을 해보셨는지. 아, 주말 드라마 뭐 59.몇%까지 해봤죠. 네, 이번 시청률, 이번에 최고 시청률은 얼마까지? 주말 드라마 그렇게 네. 뭐 KBS 드라마였죠. 그것도 목욕탕집 남자들 같은 거는 그랬죠. 예. 59점 그럼요. 거의 그럼, 60% 그럼요. 그럼요. 그렇게도 네. 해봤지만 요즘 하도 프로그램도 많고 채널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죠. 그렇게까지는 기대를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작품은 50점을 상회하지 않을까 와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배우들 믿습니까? 네, 박수 한번 주시죠.